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강조하지만,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이 5일간 새벽기도, 3일간의 금식,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 내가 1년에 한 차례 한번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는 이제 사과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 맛난 사과를 준비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신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뭐 집에 냉장고에 뭐 사과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특별히 의미 있는 사과니까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는 꼭 하나씩 다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네, 36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5일간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고난주간에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고난주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5일 동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제가 누가복음 9장, 19장부터 23장까지 잡고, 오늘은 19장, 내일은 20장, 모레는 21장, 글피는 22장, 그리고 금요일날은 23장, 그렇게 한 장씩 매일 새벽에 강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오늘 읽으신 본문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부터 한 장씩 23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새벽에 참 의미 있겠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본다면, 사람과 사람이 결국에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마음 몰라주는 것이 가장 섭섭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본다면 고난주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깊숙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본문이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다가 난데없이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문구를 읽기만 해도 참 가슴이 뛰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1985년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신학과의 주제 선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였거든요. 또 하필이면 그때가 150명 정도가 우리가 입학을 했는데 가장 근접한 숫자가 153이라는 성경의 숫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잡힌 바 되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임 받자, 그러면서 늘 뭐 예배 드릴 때마다 합심 기도할 때마다 구호를 외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 문구가 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유난히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원래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제 흔들리는 마음을 일부러라도 붙잡기 위해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후기 원서를 쓰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긴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드리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저희 할머니 원하시는 대로 제가 신학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이런 마음도 제게는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니 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보다는 약간의 자만심도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귀 새끼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편히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불려나간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귀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도 없는 나귀를, 나귀를 왜 예수님은 불러가시나? 그냥 가만히 두셔야지. 어린 나귀 새끼를, 사람 한 번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은 불러가시나? 가기 싫을 텐데, 갈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저의 어떤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 나귀 새끼가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것이 아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인생에, 나귀 평생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태운 경험은 값진 경험이고 값진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서야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9절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붙은 마을입니다.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마을이 예루살렘과 벳바게와 예루살렘과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나귀 새끼를 굳이 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디든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 말을 타고 다니셨다, 이런 성경 구절은 사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든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물 위도 배 안 타고 걸어 다니신 분이시고 걷는 것에 대해서는 달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걸어 다니시는 것을 평균 하루로 내보니까 6656보를 걸으셨다, 뭐 이것까지 조사해 놓은 구절도 봤습니다. 하루에 6656보를 평균 걸으셨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에 있어서는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한 번도 지금까지 말 한 번, 소 한 번 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굳이 타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리 아파서 교통수단으로 타신 것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다리 아파서 타셨다면 그보다 튼튼한 나귀, 아빠 나귀, 어미 나귀를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왜 볼품없는 나귀, 어린 나귀, 그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 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철저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예언에 따라서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뜻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나귀 새끼 하나 타는 것까지도 예언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작은 것 선택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큰 덩어리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사건건 작은 습관 하나까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굵직굵직한 거,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 한방 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아주 작은 행동까지라도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듯이 예수님 역시도 나귀 새끼 그거 타나 안 타나 비슷한데 30분 가는 거리인데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큰 덩어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습관까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 어린 나귀 새끼를 굳이 타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나귀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귀를 위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그 나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귀를 안 타도 된다고. 왜? 3시간 걸어 걸을 거리라면 한번 타봄직하지만, 사흘을 걸을 거리라면 타봄직하지만, 꼴랑 30분 가면 될 거리를 굳이 나귀 새끼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훈련되지도 않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는 그 짐승에게 예수님은 타도 불안할 것입니다. 타도 불편할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타고 가는 게 나을지. 그런데 왜 하셨을까? 그 불편한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 그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아마 그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얼떨결에 태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순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평생의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메시아를 태워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사람이 아니지. 태워본 낙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나는 메시아를 태워봤다. 메시아를 태워봤다. 아마 나귀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을 것이고 죽어서도 명성을 날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 꿈을 접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래 주님 내가 한번 가드리죠. 주님 내가 한번 써보세요. 됐습니까 예수님? 이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는지. 그게 아니라 나를 쓰시면 예수님이 더 불편하세요. 더 불편하세요. 저 못나고 저 부족한 나를 주님이 타고 가시니까 타는 사람이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이 김종훈이 같은 이 못나고 부족한 목사를 주님이 타고 가시는 것이 더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계시고 성가대도 하고 계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주지. 교사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니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성가대 뭐 자리가 빈다고 하니까 제가 채워드릴게요. 한번 나가드릴게요. 제가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하도 저렇게 강조하니까 한번 나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내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나를 써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이 되게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나를 써주시니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죠. 누군가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이클 잭슨이 썼던 장갑 문워크, 로봇 춤추면서 꼈던 보석 박힌 장갑 35만 달러에 경매시장에서 팔렸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지막 공연 때 쳤던 기타 10만 2천 달러에 팔렸고,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속옷 5만 7천 달러에 팔렸고, 마릴린 몰로의 우산 받침대가 4만 2천 달러에 팔렸고, 2000년도 월드컵에 안정환 선수의 골든볼이 1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이승엽 선수가 2003년도에 대구구장에서 쳤던 56호 홈런볼이 1억 5천만 원에 팔렸고, 같은 물건이지만 누가 썼느냐,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결국 그날 예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나귀 새끼는 이렇게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많이 들어있느냐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로 여러분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앞서서의 밑줄 또는 동그라미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러분 이 앞서서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뭔가요? 적극적이었다는 건가요? 소극적이었다는 건가요? 적극적이었다.
우발적이었다는 건가요? 계획적이었다는 건가요? 계획적이었다. 원래부터 그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뒤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맞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가셨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가셨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셨다. 제가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하게?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9장부터 결심하셨습니다. 이건 우발적이란 얘기인가요? 계획적이란 얘기인가요? 계획에 의해서. 원래 주님은 그렇게 할 계획이셨습니다. 적극적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결심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앞서 가셨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셨겠습니까? 죽으려고 가는 그 마당을 왜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앞서 가셨겠습니까? 거기가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거기가 내 사명지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다하러 간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 권세를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권세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을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룟유다의 배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사명 때문에 버리신 것이지 가룟유다가 팔아줬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사랑이 사명이셨다고 하면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포기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높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증거이며 하늘과 땅의 거리는 주님이 어느 정도 달려오셨는지를 보여주신 증거이며 하늘과 땅의 깊이는 어느 정도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독생자를 죽여야 할 만큼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져야 해결될 만큼 중하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팔의 길이만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죽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이용하여 주님 편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을 태운 그 영광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일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다.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심하면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굳게 내가 결심한다. 그러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사명지이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얘들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 장모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아마 우리 저희 집사람과 저희 처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나 봐요. 부모한테 잘해라. 그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니들을 위해서다. 나중에 부모한테 잘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미안한 마음, 그 속죄할 길이 없어가지고 더 힘들어할까 봐 자식을 위해서다.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한테 잘해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예, 고난주간 첫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르쳐주시길 원하시, 품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고, 사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시고.